이 얼마나 아름다운 키스인가. 예상 외의 맛과 식감에 놀랄 일이 전혀 없는 완벽한 키스였습니다. 607호 문제의 그곳. 영호가 준호를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준호가 영호를 다시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우영호. 그 얘기를 듣고 준호가 이렇게 말하죠. 데이트가 원래 다 그런 거잖아요. 의미 없고 효율도 없고 바보 같고. 딱 정답이지요. 우영호가 데이트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털보 사장한테 물으니까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노래방 가고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준호와 영호는 굳이 재밌는 걸 찾아서 하지 않아도 같이 함께 있는 그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시작하는 준호와 영호라서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행복한 특권이죠. 좋아하는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실 겁니까? 네. 준호의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려오고 갑자기 지르는 조명 연출 복도의 불빛이 꺼져버립니다. 이준호 조심스레 다가가는데 하필 그때 다시 불이 켜져버리네. 한 발짝 물러나는 수줍은 뒷걸음.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실패인가 싶었는데 갑자기 흔들리는 영호의 눈동자. POV 시점 샷 카메라는 이준호 눈 잘라버리고 입술에만 집중. 그리고 그 입술을 향해 영호가 나아갑니다. 준호의 발이 물러났던 그곳에 영호의 발이 다시 놓여지며 특유의 손가락 리듬과 함께 준호의 어깨에 손이 올려지네요. 전에도 한번 키스할 뻔했었던 씬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연기와 연출이죠. 그때는 준호가 영호를 향해 다가갔었고 영호의 손은 긴장과 초조함으로 잔뜩 굽힌 모양새였는데 지금의 영호는 먼저 다가가고 활짝 펜 손가락도 준호의 어깨 위에 먼저 내어줍니다. 뒤꿈치 힘껏 들더니 완전 로맨틱 낭만의 키스. 우영호의 적극적인 키스. 때마침 다시 복도의 불이 꺼집니다. 편견도 함께 꺼집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불 꺼지니 비장애인과 장애인은 따로 구분되지 않고 그저 아름다운 한 쌍의 커플 실루엣이 보일 뿐입니다. 아주 평범한 장소이고 그닥 멋있다고도 할 수 없는 배경. 흔하디 오는 아파트 복도에서 이렇게 완벽한 키스신이 탄생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드라마였으면 이러지 않았겠죠. 해외풍의 멋진 바닷가 찾아 헤맨 후 필살기 키스 타이밍 각제다가 굳이 붉은 석양과 함께 남녀 입술 포개지고 음악감독 혼자만 뽑가는 자아도취 흐물거리는 닭살내음 BGM과 함께 갈매기까지 끼룩끼룩 날아다닐 텐데 우영은 굳이 멀리 가지 않고도 흔하디 흔한 아파트 복도에서 완전 심쿵 키스신을 뽑아내셨습니다. 특이한 건 비상계단에 불이 들어와 있죠. 다른 층은 다 꺼져 있는데 유독 저기에만 계속 불이 켜져 있습니다. 권민호가 저기 숨어서 다 보고 있는 거죠. 쪼그리고 앉아 짜장 빨면서 불 까딱까딱 하고 있는 게 권민호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키스할 때 원래 이렇게 이빨이 부딪힙니까? 영호의 대사는 도발스럽고 준호의 답변은 더 도발스럽습니다. 입을 더 벌려주시고 눈도 감아주시고 입을 벌리라는 종편 채널에서 겁나게 좋습니다. ENA 채널 광기의 우영호 재방송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패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19음은 분명히 아닌데 왠지 야릇끈적한 한 줄의 대사. 치과에 가면 항상 듣는 말이 입 더 벌리고 불편하면 손 대세요인데 우영호도 입 더 벌리고 불편한지 중간에 손 들었습니다. 어쨌든 입 더 벌리고 눈 감으라고 하니 한 번에 바로 학습해버리는 우영호. 이번엔 더더욱 저돌적으로 다시금 나아갑니다. 때마침 불이 또 꺼지네. 껐다 켰다만 할 뿐인데 대단히 감각적인 연출. 권민호는 자기가 내는 관리비 공동전기료가 저런 식으로 쓰인다는 걸 알면 반상 외에 바로 꼰지르겠지만 우리는 알바가 아닙니다. 그냥 아름답습니다. 이 키스로 우영호는 일과 사랑 두 가지 모두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으로 언더덕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준호가 항상 영호에게 도움을 줬었죠. 회전문 통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넘어진 영호를 일으켜 세워주는 등 항상 영호 바라기 도움이 이준호였는데 드라마 중반부를 기점으로 영호가 훨씬 적극적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의자 당겨주고 보도 안쪽으로 에스코트하고 택시 문까지 열어주고 이번에는 복도 키스를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하는 등 초반부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달라진 영호입니다. 장애인은 사랑을 할 수 없습니까? 이번 사건 에피소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랑을 다뤘는데 그것은 영호와 준호의 사랑 이야기와도 평행선상에 놓여있는 스토리죠. 실화입니다. 애초에 알려진 한 권의 책 외에도 총 3권의 책이 에피소드 원작으로 활용되었는데 그중 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에 수록되어 있는 실제 사례입니다. 신양밖에 모르는 해모바와 양정일밖에 모르는 양모바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죠. 결국 형사재판까지 가게 된 양모바의 최초 진술은 엄마의 강요로 인한 거짓 진술인데 그것을 나중에 바로잡으려고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걸 듣고 있던 양모바 엄마의 눈빛. 당장이라도 불닭레이저 발사할 것 같은 그 눈빛에서 자기 딸을 엄마 스스로가 지독한 편견에 가둬버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리가 그냥 한 가지입니다. 자기 딸은 장애인이라 누가 진심으로 사랑할 리가 없다. 이준호의 대사처럼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인 거죠. 해모바도 똑같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철저히 객관적이어야 할 법정 안에서까지 그러니 평범한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이준호의 친구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떠들었다가 처맞았습니다. 그거 사랑 아니야. 도와주고 싶은 불쌍한 여자 만나는 거 그거 사랑 아니야. 처맞을 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작가님은 권민우를 현실에 충분히 있을 법한 캐릭터로 생각해서 쓴 거라고 했고
있고 이번에 나온 준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현실에 충분히 있을 법한 편견 어린 시선입니다. 그것은 시청자인 우리들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우영우를 봐왔기 때문에 그런 편견이 많이 사라진 것이고 또 그것이 드라마가 이뤄낸 사회적 성과입니다. 하지만 극중 인물들은 우리들처럼 우영우 드라마를 보면서 보고 깨달은 게 없습니다. 그런 설정입니다. 우영우가 동그라미와 털보 사장님께 코치받아서 이준호한테 과도하게 잘해줬던 적이 있었죠. 식당에서 의자를 당겨주었을 때, 또 영호가 택시 문을 열어주었을 때 그게 실제였다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그러는 건 당연하고 반대로 여자가 남자한테 그러면 이상하게 보는 시선들이 있겠죠. 단순히 남녀의 역할 행동이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뿌리 깊은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하물며 영우는 장애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남자한테 의자 당겨주고 택시 문 열어주는 영우를 봤을 때 얼마나 불쾌할까요? 준호를 장애인 부려먹는 파렴치한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준호가 영우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어 의자에 앉고 택시에 타면서도 완전 난처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던 게 그런 시선들을 우려한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통념일 뿐 남녀의 역할과 행동 구분 없는데 하물며 영우는 다른 사람한테 연애 가르침을 받아서 기꺼이 자기의 즐거움으로 그런 호의를 행한 겁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 법정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더욱 걱정되는 영우와 준호의 앞날을 미리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이번 에피소드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보는 이번 키스라서 당장은 아름답고 응원하게 될지언정 이제부터는 진짜 찐사랑, 더더욱 서로한테 마음이 깊어질 텐데 앞으로 맞닥뜨릴 그런 시선과 편견들, 많은 장애물과 고난들은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미리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작가와 감독님이 일부러 의도한 겁니다. 나중에 시청자들의 감정을 더 크게 움직이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 키스인 거죠. 키스로 인한 찐사랑의 시작, 그로 인해 향후에 불어닥칠 비극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될 의도된 방향. 감독은 영우의 고난을 일찌감치 예고했습니다. 많은 미션이 닥치고 사랑의 기쁨과 슬픔을 경험한다. 작가의 인터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후반부에 깊은 고민이 드러날 것이다. 준호도 장애가 있는 여성을 사랑한다는 것, 영우도 남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 안타까운 얘기지만 영우 준호 커플의 고난은 무조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영우 준호가 아직 손도 안 잡고 썸만 탈 뿐이라고 치면 앞으로 고난이 닥친다 한들 그게 얼마나 크게 시청자들의 감정 동요를 일으킬까요? 요새 한산 영화가 아주 잘 나와서 엔딩 크레딧 때 못 일어나고 멍하니 앉아있는 관객들이 많다고 하네. 그렇듯 시청자들이 느낄 감정을 극대화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중반부를 넘어가는 이 시점에 들어가게 된 것이 찐사랑의 완성, 연애의 시작, 아름다운 키스신인데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도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러브라인 후반부이니 아주 큰 고난들이 닥칠 겁니다. 지금까지도 눈물 나는 장면들 꽤 있었지만 보면서 더 큰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완성된 후의 비극이라 더더욱 슬프다. 그런 시청자들의 감정은 제작진이 철저히 의도한 방향이겠죠. 하지만 모두 예상하듯 결국에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겁니다. 그때 행복은 큰 고난과 슬픔 뒤에 찾아오는 행복이라 그 행복도 몇 배는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지금까지도 충분히 레전설이지만 후반부에 제대로 시청자들의 감정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면서 결국엔 해피엔딩, 진정한 레전설로 마지막을 장식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